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평범한 오늘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생겨난 소중한 하루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한 하루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달 6월. 6월 6일.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을 기리는 현충일.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나 3년이나 이어진 우리 민족의 비극 한국전쟁. 6월 29일. 서해 연평도에서 북한의 기습 포격으로 벌어진 전투 제2 연평해전. 이 날들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적 열세에도 굴하지 않는 패기, 열악한 전투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오직 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싸워나간 수많은 전투.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꽃피우기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